내가 오일 발라줄게. 어, 부탁해. 쓱싹. 때까지 벗겨지는 기분이야, 여보. 야, 내가 오일 발라줄게. 하나, 둘, 셋. 아이고, 바람이 엄청 부네. 아유, 사람도 날아가.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바람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아니, 누가 선풍기 틀은 거야? 아이씨. 아유. 아유, 오늘 진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거 분명 오늘 일기예보를 봐야겠어. 이거 심상치 않구만. 아, 내일 또 주말인데, 어? 내일 펑펑 놀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내일은 어디도 못 가겠네. 다녀오셨어요. 그래 리아야. 아유, 우리 안녕. 그래. 안녕. 아, 여보. 아, 밖에 봤어, 날씨? 아니, 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옷에 물 묻은 것 좀 봐. 옷 좀 그러니까 더워요. 말이야. 아이고, 아빠, 내일 알지? 우리들의 약속. 뭔데 그게? 아이,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 내일. 워터파크? 맞아. 아니, 지금 밖에, 맞아. 지금 바깥이 워터파크야. 어? 저번 달부터 약속했잖아. 아, 알았어. 내일 날씨 보고 그러면은 갈지 안 갈지 결정해야겠어. 어쩔 수 없다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여보, 오늘 날씨가 진짜 꾸리꾸리해. 어? 오늘 일기예보 봤어? 아니, 아직 안 봤지. 아, 오늘 봐야겠어. 어? 그래야겠다. 삑. 안녕하십니까, 5분 뉴스의 타타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인유도시 반대편에서는 거대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집 지붕과 벽은 뜯겨 날아갔고 차들은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준익대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준익대 기자입니다. 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 그냥 뭐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대 기자,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잉여마을로 향하고 있는 거대한 천둥번개와 밤을 함께 가르며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는 토네이도, 시커먼 회오리 돌풍을 일으키며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질대 기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태풍이 잉여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의 바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의 휩쓸고간 지역은 전부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졌고, 지금 현재 바람도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파워입니다. 지붕과 벽은 뜯겨 날아가 집 내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장에서 토네이도를 목격한 시민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바람이 불더니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2초만에 우리 집 벽이 날아갔어요. 갑자기 호로로로로로로로로, 정말 무서웠고 지금도 끔찍해요. 토네이도의 피해 지역이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도시가 참수되는 홍수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익대 기자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내일 우리 쪽에 홍수가 올 수도 모른데. 아이, 그러게. 이거 좀 큰일 난 거 아니야? 아이, 그니까 말이야. 이거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 아, 얘들아. 내일은 안 되겠다. 뉴스 보니까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대. 나? 어쩔 수 없다고. 뭐 워터파크 하다가 내 워터파크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안돼, 집에 있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가. 아니, 안 된다니까. 지금 날씨를 봐. 올라가서 빨리 자. 리아야. 리아야, 주접 떨지마. 빨리 들어와. 감기 걸려. 빛 다 묻었잖아.
하여 여보. 애들이 많이 기대했는데.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아유 비가 엄청 오네. 아유 바조가. 아니 밖에 너무 오래 있으면 감기 걸려. 너도 집으로 들어가자. 자, 아유. 아유, 아유. 어? 어, 아차가! 아이고! 아, 여기 뭐야? 어? 여보, 일어나봐! 어? 어? 아차가! 아차가! 우와! 우와! 우리 집이 물로 꽉 찼어! 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왔나봐! 뭐라고? 아무래도 홍수가 난 게 분명해! 네, 어제 뉴스에서 그렇게 홍수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 진짜 홍수가 올 줄 몰랐어. 어휴 빨리 물을 퍼내야 돼. 화장실로 가서 양동이 챙겨 물 퍼내야 돼. 우리 집이 지금 위험하다고. 아이고 여기도 물로 꽉 차버렸네. 아이고 화장실도 못 쓰겠네 여보. 아이고 그니까. 어휴 맞다 애들이 있었어. 애들 방에도 물이 찼을려나 모르겠네. 어휴 빨리 가봐야겠다. 오오오오오. 오. 아 여보 어제도 빨리 널었잖아. 잠깐만. 오. 어이 빨래가 다 젖었네. 어 뭐라고요? 아이 세탁기를 다시 돌려야 되잖아. 그니까. 어휴 애들아 괜찮아 아빠가 간다. 우와 어 무져. 와. 어이 뭐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궁극의 모라이트. 버프 슬라이드 게임인데. 아니 집 언제 다 치워. 아유 그나저나 너네는 왜 이렇게 신났냐? 오 이게 바로 궁극의 모라이트. 아 개꿀잼. 아니 계단을 이용해서 워터 슬라이드를 즐기고 있어. 그리고 리아는 아까부터 계속 수영복을 입고 좋아하고 있다고. 아 그러게요. 아무래도 아니, 어제 워터파크를 못 간다고 되게 서운했었는데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신난 게 분명해. 아니 안돼 얘들아 이 물 다 빼야 된다고. 그래 물 다 빼야 돼. 빨리 양동이 하나씩 들어. 아 이 워터파크들 없앨 거야 얘들아. 안돼. 이거 안 되겠는데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된 거 우리 애들한테 좋은 추억을 하나 심어주자. 그래 우리도 빨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와. 그래요. 워터 슬라이드. 아이 좋았어. 이렇게 된 김에 우리도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다 애들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을 워터파크로 바꾸겠다. 모두 가구를 한쪽으로 치워버려. 야! 다 치워. 자, 이제 그러면은 워터파크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바로 점프대를 만들 거지. 자, 점프대.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자, 잘 봐봐. 자, 간다! 보잉! 오! 한번 점프해봐! 좋았어. 뽀잉. 뽀잉. 자 여보도 가보겠어. 뽀잉. 좋구만.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물을 공급하는 분수대를 설치할 거야. 분수대. 이건 정수기가 아니란다. 자 그러면은 여러 군데 다 설치하자. 이렇게 멋있게 빵빵. 오 냉수 마찰. 자 그리고 다음에는 말이야 그냥 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튜브도 사왔어. 뿅. 튜브? 그래 튜브. 뿅.
자, 가지고 놀렴. 그 위에서 이렇게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바로, 이 물을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거품을 사왔다고. 거품! 오, 간질간질해, 간질간질. 아이, 그럼, 이렇게도 거품 목욕도 즐길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이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다. 바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썬베드. 뽀잉. 여기 앉아봐. 자,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구경도 할 수 있다고. 여기 앉아. 아이, 좋지, 좋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료수도 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라고. 아, 왔다, 와, 그냥. 그래, 나 점프하러 가야지. 뽀잉. 나도 점프하러 가야죠. 어잉? 어때, 어때, 어때? 어? 너무 재밌잖아. 그치? 나한테 우유 좀 발라줘. 아, 그럴까? 내가 우유 좀 발라줄게, 내가. 어, 여보? 오. 내가 우유 발라줄게. 어, 부탁해. 쓱싹, 쓱싹. 오, 어때까지 벗겨지는 기분이야, 여보? 야, 내가 우유 발라줄게. 오, 너무 뜨끈한데? 역시 오일은, 오일은, 어? 역시 핫소스지.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워터파크 개장했다. 이제 재밌게 놀자, 얘들아. 놀자. 워터슬라이드까지. 오, 뽀잉 또 뽀잉.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이고, 애들아 이제 그만 놀자. 아빠 배고파. 여보. 아, 너무 놀아가지고 내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어. 이제 슬슬 졸리기도 하고. 아, 리아야 이제 그만 놀까? 아이, 나도 너무 배고파. 엄마 밥 줘. 아, 그리고 아까부터 나 화장실이 급했어. 아이, 그냥 여기다 싸버릴까? 안 돼! 우리가 놀다 온 곳이잖아. 아이, 어쨌든 이거 아무래도 빨리 치워야겠어. 집에 물이 많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놀고 싶지도 않고. 빨리 양동이 들어! 푸자! 오케이. 빨리 없애, 없애. 이거 포도 끝이 없는데? 얘들아, 빨리 물 퍼! 이거 언제 다 치워? 빨리 그거 칭얼칭얼 될 시간에 빨리 풀란 말이야. 얘들아, 빨리 물 치워! 물 치워! 우리 밥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여보, 물이 무한 젠이야! 이거, 언제 치워? 이걸 부셔, 이거를! 이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언제 치워! 아니, 언제 치우냐고, 이거. 이제야 느낀 건데, 우리 집 망했어, 여보. 아무래도 이거, 홍수 때문에 재밌긴 했는데, 어? 오늘 하루 종일 치워도 끝은 없겠네. 아이고, 진짜. 안 돼. 안 돼.